24만 1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테마는 네옴시티 화장품 화장품 OEM/ODM이 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은는 화장품 주문자 표시 제조 및 판매, 개발 등을 하는 동사는 기초 화장품의 ODM, 생산자 개발 방식, 제조 및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함 동사는 국내 최초 3중 기능성 BB크림을 개발한 화장품 회사이며 현재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의 약 40% 수준임 최근에는 판매 국가의 트렌드, 유통구조,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한 독자적 글로벌 토탈 서비스, OGM을 제공 중임. 기업 개요 대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1999년 10월 설립, 201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엔돌핀 코스메틱, 엠글로벌, 잉그루드랩 등의 자회사를 보유 대쉬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3중 기능성 BB크림 및 톤업크림, DPF 기술을 개발, 제품 경쟁력과 선진 생산 시스템을 확보해 전 세계의 다양한 유통 채널 구축 대쉬 2018년 11월 스킨케어 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기존 공장을 색조 공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공장은 2019년 9월 가동 개시 재무 대쉬 국내와 미국의 주요 고객사 수주가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봉쇄 정책에 따른 물류 이동 제한으로 화장품 OEM/ODM 수주가 감소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쉬 유연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쉬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쿠션 제품 등 색조 화장품 중심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신제품 출시 효과, 미국 법인의 회복,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한 수주 증가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코스메카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90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78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1068만 주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퍼은 14.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5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2배. 13,7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00이며 목표 주가는 7,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 원, 99억 원, 2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억 원, 34억 원, 170억 원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번지 44%이고 유보율은 2498.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93 더하기 3.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3.44 더하기 3.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2022년 1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30원보다 47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3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종가는 8,500원이며 주가가 코스메카 코리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종가는 8,500원이며 주가가 코스메카 코리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코스메카 코리아은는 거래량 144만 3,600 스모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5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3만 3,95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8,158주, 한국증권에서 10만 3,716주, NH투자증권에서 9만 3,59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5,800가 흔두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681,241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57,007주, NH투자증권에서 104,033주, 한국증권에서 88,37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77,55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5,7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3,70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